완성해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꿈을 향해 오늘도 도전하고 있다는 또 다른 전문 학교. 아니 그런데 이곳은 학교가 아니라 레스토랑 같은데요. 이 스파게티를 만든 셰프는 과연 누굴까요?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워 군침이 찰나릅니다. 맞다! 좋네요. 학생들을 만든 것이 너무 맛있어요. 이 레스토랑 요리를 학생들이 만들었다고요? 레스토랑인데 베이커리랑 같이 직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바로 학교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레스토랑인 건데 호텔 조리과 학생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으로 직접 음식을 만들고 손님상의 서빙까지 도맡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생생한 교육은 없을 것 같은데요. 학생들 배운 요리를 갖다 직접 학생들이 고객이 되고요. 학생들이 조리사들이 돼가지고 직접 현장에서 일하는 것과 똑같은 능력을 가르치고자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이런 수업이 실물 수업을 받쳐주니 그 노력의 결과로 재학생들은 국내외 요리대회 출전,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1학년 때는 기본적으로 자격증을 딸 수 있게 자격증 품목 위주로 교육을 하고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업장에서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품목들을 필승하게 됩니다. 요리업계 최고가 되기에 오늘도 값진 땀방울을 흘며 준비하는 학생들. 사회에 나가기 전에 업장을 동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에 나갔을 때 겁먹지도 않고 미리 대비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양가자 업계 최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죠. 도심 한복판 사람들의 이목이 한 곳에 집중돼 있는데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려한 메이크업치 모델들의 메이크업 로드쇼 같은데요. 저희 학교도 홍보할 겸 해서 저희가 이만큼 했다라고 해서 부러먹지 않은 실력을 양성하는 것 바로 미용전문학교 실습실입니다. 보석으로 빛을 발하기 전 원석이 다듬어주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 또 다른 특별함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샵이에요. 바로 학교에서 운영하는 뷰티샵. 헤어 디자인은 물론 네일 아트, 피부 미용까지 일반인을 대상으로 직접 시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남들보다 빨리 적성을 찾고 실력을 쌓을 수 있으니 취업에도 훨씬 유리하겠죠. 현장으로 실습을 되게 많이 나가거든요. 거기서 이제 패션쇼에서 메이크업 하는 거 보고 그런 거 보면 더 재밌고 빨리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꿈을 향해 열심히 질주하고 있다는 또 다른 것. 그런데 왠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 같은데요. 아니, 애띠에 보이는 신부와 신랑의 결혼식 아니에요? 저희가 매년 졸업 작품전으로 모의 웨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어제 밤새 가면서 한 달 내내 준비한 졸업 작품전입니다. 학생들이 전공을 살려 하나부터 열까지 이렇게 가서 결혼식을 직접 준비한 건데 실습 중심의 이런 수업은 곧 취업으로도 연결된다고 볼 수 있죠. 오직 꿈 하나를 위해 달려온 2년이란 시간에 값진 결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냥 막 지금까지 있었던 일 막 생각나면서 뿌듯하기도 하고 시원섭섭하기도 하고 아무리 그냥 막 그냥 자신을 믿고 당당하게 서울 생각한다면 뭐 어려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얘들아 힘내줘. 내 꿈을 펼쳐. 힘들고 어려운 여정임이 분명하지만 희망찬 꿈을 향해 달리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네, 자신이 뭘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지 아는 사람들은 칙칙칙할 필요가 없죠. 네. 이만큼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생방송 투데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